사랑 이마트 빵집이 괜찮아요. 초코. 뭐야 이거. 근데 크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음날 좀 그래. 이거요? 사상 이마트요. 간지님 어서 오시고요. 인나치카님 반갑고요. 장본게 아니고, 네, 고기님 어서 오시고요. 낮에 야방하러 나갔다가 그냥 빵만 사온 거예요. 빵하고 뭐 샀더라? 빵, 우유, 오렌지 주스, 그리고 뭐 샀지? 별거 안 샀는데 돈은 많이 쓰더라고. 맞아요. 나가면 다 돈이에요. 집에 있어도 돈이고. 아니, 무슨 갈수록 살이 빠져요? 누가 보면 진짜 뭐 빼짝 꼬른 줄 알겠네요. 집에 있으면 에어컨 틀어야지. 더워 죽겠는데. 펜션 하루를 포기하고 에어컨 한 달을 쐴게요. 먹방만봐요님 어서오시고요.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풀로 돌리고, 나중에는 24도, 최대 올릴 때는 27도까지 돌려요. 지금은 24도.
보라야 서고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밥? 밥은 모르겠네. 어떤 거 궁금하신데요? 아니, 원래 잡사형 그 놀러 온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해가 미리 방송하고 있는 거죠. 연락이 없네. 아까는 7시 전에 전화 왔었거든. 아직도 뭐 연락이 없냐? 햇살님 어서 오시고요. 올때 되면 오겠죠. 안 와도 상관없고 뭐 와도 그만이고 뭐 그런 거죠 뭐. 응? 누가 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인데요? 근데 빵 먹고 나면은 많이 먹기 힘들지. 밥이요. 밥은 그 오늘 방송한 거 있거든요. 야외 방송. 그 유튜브 가서 보시면 돼요. 아, 누가 부심 부린다고요? 부심 부리면 그냥 부심 부리는 대로 뭐 상대하기 싫으면 내버려 두세요. 뭐 사람들 하루 이틀 뭐 그런 것들 봤나요? 뭐 허세, 가오, 부심. 어차피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려니 해야죠, 뭐. 막걸리 마시고요. 우랑님 반갑고요. 아, 제 몸무게 궁금하신 분은 저 얼마 전에 그 뭐야 술 먹방 한거그 유튜브 가서 보시면 돼요. 능력 있는 애들이 허세 부리는 건 어떻게? 능력 있는 애들은 허세가 아니죠. 그냥 뭐 드럽두고 앵꼽더라도 뭐 그냥 넘어가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응? 능력 있는 애들이 뭐 지랄하는 거에 뭐 지들 능력이 있다고 설치는데 뭐 뭐라 할 수가 없지요.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던지 아니면 정 거지 같다면 뭐 알아서 뭐
뒤에서 해결하시던 거예요. 아, 그 파전이요? 8,000원이요. 맛있어요, 이거. 먹방만 봐요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먹방만 봐요님 또 100개 또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기분도 꿀꿀한데 풍이나 써야겠어요. 기분이 꿀꿀해서 풍을 쏘신다고요? 예? 아, 또 먹방만 봐요님 또 고맙습니다. 아, 따봉. 응? 기분이 꿀꿀하면 풍을 쏘시는 겁니까? 기분이 꿀꿀을 어떻게 꿀꿀하게 만들어 드리지? 응? 어렵네, 어려워. 요즘 왜 소리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예전처럼 소리내서 드셔주시지. 아, 하도 욕 처먹어가지고요.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튜브나 사실 뭐 유튜브 저 10몇만원 뭐 10만원 최대 많이 나와봐요. 20만원도 안 나와요. 근데 유튜브 보는 분들이 항상 어? 쩝쩝 뭐 저쪽 하면서 되게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어? 그걸 뭐 수용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받아들인 건 또 받아들여요. 근데 다 받아들였는데도 끝까지 시비 거는 사람들 아직도 시비 걸고 쩝쩝 거의 하지도 않는데도 쩝쩝 한다고 뭐라고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포션이 좀 부족할 것 같네. 구독. 근데 안습이 뭔 줄 알아요? 나는 그래도 한 달에 한 10명 정도는 구독을 해주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 사람도 없어. 어? 내 구독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 네, 진짜. 구독하면 뭐가 좋은데요? 그냥 제 방의 킥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항상 그 댓글 다는 사람 중에 나는 또 오히려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일부러 진짜 남 다른 BJ의 시켰는지 뭐 거기에 이제 뭐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악플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돌려가게 하면서 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구독 정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참 인생 더럽더라. 이제는 사람들까지 뭐 시켰는지 팬인지 뭐 나를 까고 있질 않나. 근데 그 사람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구독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딱, 아, 알만하다. 석호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구독을 하시면 매달 3,300원 정도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건한 2,100원 정도? 그냥 그한 방에 BJ 한 BJ를 위한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글냥이님 뭐 긴말로 안 하셔도 뭐 지금 뭐 중계방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신고하면은 그뭐 심한 악플들은 당연히 뭐 벌금도 맞고 막 그런 식으로 하죠. 팩이야? 이거 12,000원이야. 12,000원. 11,900원인가 그럴 거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분 이상한 사람이네. 한번 뭐 알아보고 처리할게요. 왜 주변에서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있냐? 응? 네, 보글량님 들어가세요. 근데 나는 왜 가만히 있는데 왜내 팬닉을 달고 다른 방 가서 까불지? 이거 이마트 거야.
저건 제가 일단은 좀 알아보고요. 찾으려면 힘든데. 빵이요? 괜찮아요, 이제 거. 된장. 이마트요. 라면이요? 빵을 뭐 크림빵을 드시는데 라면이 땡겨요? 여러분들 은근 근데 사람이 된다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또 사람이 된다니 또 팬가에 고맙습니다. 빵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옛날에 많이 먹어봤는데 그렇게 막 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빵을 먹으면은 잘 안 빠져. 빵을 먹으면 잘 안 빠져요. 아니 씨. 내 우유가 술 먹방이요? 근데 술 먹방 요즘에 자주 했는데 뭐 매일 하시길 바라시는 겁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결혼할 수 있으면 다행 아니야? 네?
우유가 없다니. 뭐야 이거? 몇 개짜리 이거? 나 몇 개 먹은 거야? 크림이니까 어차피 안 보여요. 이렇게 새까만데 들은 건 크림이 보이는데 이런 데 건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우유가 없어요 이제.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